사학경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영상이론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학경 영향을 많이 받은 고다르라는 감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생님은 전혀 모르시죠.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해서 그걸 그렇게 보는지. 근데 고다르 얘기하면 아, 사학경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시 듣는 시기인 거예요, 저는. 근데 고다르에 대해서 고다르가 대중영화 감독이길 꿈꿨던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난해한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그의 대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딕테랑 결부가 되면서 엄청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빨리 도착을 하면 거꾸로 관객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만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었던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베케트에서 차학경 씨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 관해서도 한번 선생님이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고도를 작가라고 뒀을 때 우리 관객들, 우리 독자들은 고도라는 작가가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는 걸 알잖아요.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알지만 반대로 고도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신이 언제 나타날지를 모르는 사람의 그 입장은 상당히 고독한 것일 수 있다고, 훨씬 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난 파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왜냐면 차학경이라는 작가는 이미 도착했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는 그 딕테라는 책이 그런 생각을 거꾸로 조금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래의 낭독회라고 여기다가 초대장에 썼는데 어쩌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어려워서 아직은 접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후로 계기가 돼서 책을 읽겠다고 다짐을 되게 다들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이 텍스트가 어쩌면 눈에 있지만 나타나지 않은 텍스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독자이기도 한 건데 오늘을 기점으로 계속 앞으로도 어긋나고 택수 씨가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번역도 계속 실패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기를 계속 시도한다면 다시 마주칠 수 있는 계기가 또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낭독회는 여기서 마치고 혹여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뭔가 여튼 정리를 하고 뭔가 다른 곳으로 가던가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